정부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문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광주 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일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합동 채용 설명회장입니다. 안정적인 고용과 다양한 복지 혜택 덕에 공공기관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18% 이상 뽑아야 합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채용 범위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은 전북대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나주 혁신도시에는 13개 공공기관이 있지만 전북은 절반인 6개에 그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광역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합의안간에 입장 내놓은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노력을 해보지만 통과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늘어나면 전북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